이게 힐드로다. 아 좋은데? 멜론 한 장은 괜찮아. 아, 존스는 좋은 것 같아. 어 뭐야? 얘는 토큰이겠지? 얘는 토큰이겠지? 그리고 이 힐드로가 어그로랑 전사는 잘 막아야 돼. 자연을 위하여. 다 바꾸자. 아, 잘 써야지. 왜냐면 광역기가 하나 둘 셋 넷이나 있고. 아 뭐 왜 이렇게 무거워. 전사의 도적이 많잖아. 근데 얘가 도적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 템포 되기는. 근데 전사한테는 좋을 것 같은 게 필드 싸움은 이길 거고, 그 다음에 전사도 버티면서 폭탄 터뜨리는 거잖아. 그 폭탄만 힐로 버티면 돼. 저거 하나 넣으면 어떨까? 토큰이네. 그 뭐지? 그 감시관. 어우 도동토 도동도 개역교 개역교. 어차피 그 덱은 애초에 몰아붙여서 끝내냐는 모르겠어. 와 이거 조졌는데? 다음 턴에 이거 쓰고 그 다음 턴에 뭐 요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바르고 야포 달리면 그게 끝나겠는데? 이런 거는 아까 전사가 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요런 덱이 많을 때는 전사 출정이나 난투 이런 걸로 정리를 해야 돼. 휘둘러치기 두 장 넣었다 이럴 줄 알고. 이럴지가 휘둘러치기 두 장 넣었다.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4코 이드로우잖아. 아니 갈림길 어디 갔냐고. 아 이따가 대신 갈 이거 갈림길 없어 쓰는 거잖아. 갈림길 있으면 무조건 갈림길 썼지. 그 더 열받는 거 뭔지 알아요? 어그로 덱이라 짜증나는데 얘가 힐까지 하면서 괜히 속도도 느려져. 개빡칩니다. 그거 인정이야. 아니 이게 특별히 무거운 카드만 손에 모아놨어 어그로 덱 상대로. 아니 요것도 있고 나도 이거 있어. 나도 급속 있고 이거 다 있어. 얘는 휘두른데 나는 왜 없냐고. 아 이거 짜증나. 속도까지 느려가지고. TC 넣자 TC. 요새 이 덱 상대로 TC 좋은 듯. 아 돌겠네. 일단 수정 껍질을 뽑은 다음에 그걸 내고 힐을 해야 되는데 광기 암술사 좋겠다. 그래 이거 토큰 막을 때는 광기도 좋겠다. 그래 힐드로에 광기를 쓰자. 아 근데 확실히 별똥별 같은 거 빼고 광기에 연계 쓰기도 좋을 것 같긴 해. 어서 와 모두 널 기다려. 이거 개체 수질라고 영능 써도 되고 요거랑 어 은근히 막고 있다. 은근히 막고 있어. 아 인치르그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 plus 3 equals 14. 14. 탈로스. 와 토큰 들어가 이걸로 손패 속도. 아 이게 나왔네. 여기서 수정 껍질 나오면 대박이거든요. 수정 껍질만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죽어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로교 빡쪼겠다고. 왜? 왜 빡쪼해? 졌어? 요거 쓰고 싶긴 하거든? 요거 쓰면은 속공 세급이니까 지금 얘 아니면 얘랑 갖고 오고 얘 아니면 얘 갖고 오는데, 아니면 얘 내고 이거랑 이거 써서 정리하는 건데 너무 그거 저거잖아. 너무 쫄보 같잖아. 아 안 나오네. 퍼역도 좋고 갈림길도 좋고 그 둘 중에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 두 개가 적폐였어. 갈림길 퍼역 가니까 드루가 길을 못 펴잖아.
죽기요? 아 죽기도 너무 좋죠. 나뚜리는 나뚜루. 오 개체수 늘리는 거 봐. 야 진짜 이거 별똥별 하나 뽑자. 야 태고의 비용은 없으니까 별똥별이라도 뽑자. 아 언제 나오냐. 요거에 동전에 싸가나무가 제일 좋겠다 그죠? 수정숙사슴으로 두 개 줄이고 이래 놓고 동전에 여기까지. 상대 개체수에 비해 지금 수표 영혼도 두 장 다 썼고 아 난리 났네 아주 그냥. 설마 이걸로 야포 이런 거 춤춰가진 않겠지? 아, 좀. 야, 진짜 별똥별도 있고 휘둘러치기도 있고 많잖아. 왜 안 나와? 별똥별. 별 이걸로 이번에 두 번 두 장 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별똥별 뽑을 만하다. 이거에 이거 쓸까? 이거 한 번만 살면 되거든 이제. 이거 이제 한 번만 살면 되거든. 이제 이거 나왔기 때문에 얘는 침묵을 안 쓴단 말이야. 뚜까 패고 죽지만 않으면 힐하면서 살릴 수 있어. 맞죠? 너의 정신을 올가는 기술에서 풀려나라. 성가루로 도적 전사 노루 만들어서 하다가 문득 오늘 하루 종일 화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 안 지르길 잘했다 휴. 잘했네. 이거는 요걸로 얘 뿔리는 욕심을 부려도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거 써서 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뿔렸다가 두 개가 나오면 딱 얘가 야포 갖고 하기 때문에 이거 뿔리고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이거 그럼 이것도 볼 수 있어. 이걸 내거나 드로 하나 보자. 별똥별 찾으면 제일 좋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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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스가 모진다. 나는 일단 이번 메타가 되게 작년보다 재밌어졌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완벽해지려면 일단 발견을 없애야 돼. 무작위까지 인정인데 발견이 나오는 순간 그 카드는 너무 사기가 돼. 그래. 이러면 어떨까? 나 재밌어요. 발견이 재밌고 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저거 하게 만들어. 슬 가겠죠 또. 발견 있는 카드 슬 저 명예전당 보내면 되잖아. 이거 팔코 그거 까는 거 쓸 거지 너. 그치. 어우. 아 왜 이제 나오냐고. 이거는 이거 써야겠다 그죠? 요거 힐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럼 드로우 하나 보자. 여기 네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지금 얘가 센 이유는 뭐냐면 광역기들이 약해져서 그래. 그러면은 광역기가 센 덱을 키우면 돼. 흑마라든가 전사 같은 애들 걔네 키우면 돼. 아 진짜 꼴뱅이실래. 에? 정리 안 해요? 어? 아 참. 이거 뭐? 힐을 해, 살려, 복제를 해, 교환해, 제일 좋다. 아니면 얘로 불리는 게 아니라 얘로 불리는 건 어떨까? 그 다음에 이걸 힐을 하거나 휘둘러치기 쓰는 거야. 그게 더 좋겠다, 그죠? 얘로 복제하면
그냥 그게 끝인데 얘로 뽑자면 하나를 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휘둘러치기로 개체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저거 뽑았으니까. 요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짤스님 짤스님 배가 고파요. 정말 금세 배달음식 맛있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 뭐가 맛있을까요? 배달음식 맛있는 거요? 저는 지금 땡기는 게 뜨끈한 칼국수. 얼큰하고 뜨끈한 칼국수. 아예 개체수 늘려놓고 안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럼 난 수액살포자를 쓴다. 이거를 때려놓고 자살시켜놓으면 내가 또 살릴 수 있으니까 안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수액살포자 쓰는 순간 게임 터짐. 근데 안 잡을 수, 상대 입장에서 안 잡을 수 있어. 왜냐면 잡으면 힐하면 또 싸우니까. 그쵸. 전사와 도적하는 현 메타를 기용을 어서만 덱을 만들었지만 덱을 옮겨서는 독자 수가 부족하고. 이겼다. 야 이건 이겼다. 이거는 이겼다. 이게 힐드로다. 아 좋은데? 야 이거 아니 이게 그리고 전사한테도 좋은 게 힐이 많아서 언더테이커 뺄까? 사실 얘까지 잘 안 나올 것 같고 얘가 중매 얻는 게 수정 껍질이랑 수정 껍질이랑 썩은 사과나무 정도거든? 그러면은 솔직히 언더테이커는 좀 오반 것 같고 이거 자살시킬 것도 없단 말이야. 얘 빼고 차라리 그 저거 쓰자. 그 점술사 있잖아. 걔 카드 바꾸는 거. 이거는 안전하게 하려면 힐하면 게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쓰면 좀 더 욕심이야. 근데 안전하게 할까요? 사실 막으면 이기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이러면 나갈 듯. 재밌지? 여기 네가 발을 들을 것이 아니다. 여기 네가 발을 들을 것이 아니다. 댓글인데? 이만 잠깐만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기록관 쓰자. 기록 감각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언더테이커보단 잘 나올 듯.